와. 아저씨,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 무슨 뮤비 촬영 현장인가요? 그건 오이 씨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작 파인이 단 하나. 그 말을 할 수 있는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이제 곧 저희가 이제 찍겠지만 진짜 안무도 너무 멋있게 잘 나왔고 곡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아마존 뮤비 촬영 같이 즐겨 보시죠. 네, 네바이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저희가 아마존 네 번째 싱글 앨범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 예, 조금 오랜만에 한 약 6-7개월 아니다, 거의 6-7개월 이상이죠. 이제 귀걸이를 껴봤는데 적응이 안 됩니다. 또 렌즈를 또 컬러 렌즈를 껴가지고 이제 그레이 토닉 렌즈를 착용을 했습니다. 이번 뮤비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기대되는 뮤비일 것 같습니다. 정말 좀 뮤비가 되게 색감이 영화처럼 나와가지고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노출이 있는데 자켓이 조금 크롯이에요. 나시에다가 이렇게 나시에 그리고 하늘색 포인트와 그리고 복부가 살짝 크롭이라 노출이 살짝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조금은 되는데 그래도 잘 나오지 않을까. 이번 뮤비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레드바이스가 보는데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만 들어서 저도 사실 진짜 이번 뮤비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의상도 마음에 들고 헤메부터 뮤비 퀄리티까지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우리 에드바이스가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야 돼서 저는 준비하러 가볼게요. 여기 따봐요.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곳 자체가 처음으로 해외에 나와서 하는 거라고 좀 감회가 새로워. 이제 마이애미에서 이렇게 뮤직비디오까지 촬영을 끝냈고 곧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니까 아마 근데 이 방송이 나갔을 때 이미 만났을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에델바이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번에는 노래를 묶었습니다. 네, 아주 마음에 들어서 빨리 에델바이스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대에서 오늘